청년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청년 팔아 표 사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교육권, 기후 문제 등 청년들 요구에 진정성 있게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을 순회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MZ세대 연구원들을 만나 소통을 이어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야구장에서 한국 시리즈를 관람하는 등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청년층 민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가 48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76%를 넘어서는 등 방역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광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나 검은 연기가 도심을 덮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지금 청년층은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우울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 치솟는 집값, 청년 고독사 등 어느 하나 간단히 볼 수 없는 걱정들이 청년층을 짓누르고 있죠. 각 대선 후보들도 이런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2030 청년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의 청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청년들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기성정치는 실패했다! 실패했다! 손팻말을 든 2030 청년들이 청계천 옆 2차 선도로와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60개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단체 20곳에 소속된 청년들이 2030 세대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각 대선 후보에게 던진 질문은 집값 문제에서 탄소 배출 감축 등 환경 문제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대로 가단 집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죽습니다. 청년들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탄소의 대부분이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데 타 산업 분야의 탄소를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받아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청년단체들은 청와대 앞까지 3.5km를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청년 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뼈대를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부동층인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을 순회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MZ세대 연구원들과 퀴즈쇼를 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과 지역 공공병원도 찾았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앞에선 매주 타는 민생버스에 이재명 후보와 청년 연구원들이 올라탔습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퀴즈쇼가 진행됐고 이렇게 수준 낮게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근데 명은 저기 별이 아니라면서요 책을 별이. 맞아요 맞아요 이른바 뿅망치 벌칙도 등장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네 원이 아 마음의 고통이 오네요. 전날 밤 거제 캠핑장에서 30대 연인들과 함께 차박 캠핑 형태로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연일 청년 민심 다가서기에 나선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는 대우조선소에선 노조 측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뭐 공적을 말씀하셨고 조선산업의 미래를 말씀하셨던 걸로. 즉흥적인 약속은 않겠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이 후보는 이후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는 불신이라고 짚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불신이 그런 것들을 막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일자리를 잃지 않겠냐. 첫 버스 민생 투어를 부울경 지역에서 소화한 이 후보는 이후 충청권 등 지역으로 이어가며 국토균형 발전과 같은 현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청년층과 수도권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는 오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는 고척돔 구장을 찾아 직접 관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한 2030 세대와의 접촉면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소식은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 야구 점퍼에 모자를 쓴 윤석열 후보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습니다. 저 위드 코로나로 그 관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야구 광을 자처한 그는 기자들 질문을 받던 중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가지고 좀 한 말씀 남기고 들어가시면 지금 뭐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KT와 두산 경기가 펼쳐진 고척 스카이돔을 찾은 윤 후보는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시민들 사이에 앉아 야구를 관람했습니다. 주말 정치행보 대신 평범한 관중의 모습으로 일정을 마무리해 선대위 구성 관련 논란을 막고 2030 세대 접촉면 확대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체 연령에서 3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면서도 20대 지지율이 여전히 20%대에 그치는 등 답보 상태인 청년 표심이 약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선 현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제도를 폭탄이라 언급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고령층은 납부를 유예하는 등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제3지대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으며 이번 대선은 3자구도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힘을 합칠 여지가 있다고 했고 완주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냐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제기되는 도덕적 결함도 꺼림칙하고 또 대장동 사건이 결국은 이제 범 여권 단일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책임 연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를 교체할 절호의 기회를 두 번이나 차버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어쨌든 힘을 합칠 여지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정책 얘기를 해보면 서로 공통점이 있는지 생각이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시에 대선 완주 의지도 확실히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법률과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주자의 양강 구도 속에서 제3지대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초반 지지세 확보와 단일화 또는 연대 여부가 4자 대결 지속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주입니다. 이처럼 각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은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을 놓고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낙상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 부인 관련 119 신고 파일을 공개하며 가짜뉴스 총력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드루킹 사태 재발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네.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한 남성이 119에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54분 부인인 김혜경 씨 부상을 신고하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50초 녹취에서 이 후보는 김 씨가 토하고 배가 심하게 아픈 상태라고 신고합니다.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아내분이야? 네. 이 후보는 인터넷 생중계된 일정 중 즉석 전화 연결로 김 씨의 육성도 전했습니다.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민주당은 관련 루머들을 조직적인 음해로 규정하고 야당을 향해 내부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을 시연하며 여권을 겨냥해 온라인 여론 조작 근절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어줍잖은 여론 공작이나 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드루킹 사건 당시 활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에 맞서 크라켄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시범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 윤석열 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됐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자리에 윤 후보를 비방하는 벽화가 또 등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정치 행위냐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지난 7월 벽화를 놓고 일부 지지 세력 간 갈등 양상까지 빚었던 자리에 또 다른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딴 설화를 염두에 둔 듯 옹호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SNS도 포함됐습니다. 벽화를 그린 작가 측은 이곳 건물 외벽을 내년 6월까지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벽화 훼손을 막기 위해 벽화 앞 5개 집회 신고는 물론 경고 문구까지 붙였습니다. 벽화를 그린 작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벽에는 좀 다양한 장르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걸 좀 이해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조주 사실에 대해서 피력하는 그 창작이니까 하는 뭐 작가의 의도가 어느 누구나 봐도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참 결국은 이런 것들도 또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쪽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며 비판했고 윤 후보 측은 따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군에선 느닷없이 남자란 표현을 놓고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사이 갈등 조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병역 자원 급감에 이 공익 대상자들도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군대라도 다녀와야 남자란 대사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장병에게 친구들이 입대 과정을 물어보자 병무청의 슈퍼 힘찬이 프로젝트 설명이 나옵니다. 과체중이나 시력 미달 등의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들이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병원이나 헬스장 비용을 병무청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 몸무게 때문에 4급 받았었잖아. 그래도 현역으로 갔다 와야 내 성격이 허락할 것 같아서. 내가 현역으로 그러자 친구는 남자답다고 칭찬합니다. 멋있다. 하긴 네 성격 같으면 군대라도 다녀와야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남자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입대해봐. 하지만 이 영상의 댓글창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익도 군필자고 남자다. 이젠 군 스펙까지 들먹여 남자다움을 강요하냐는 등의 반발과 함께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한다. 공익 판정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반박이 엇갈렸습니다. 공익근무는 여성 징병제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방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국방부는 현재 63만 병력을 내년 말까지 52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병역 대상인 20대 남성 숫자가 매년 6만여 명씩 줄어들고 있어 내후년부터 연 평균 2-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휴일인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는 22일이 김 씨의 구속기한 만료인데 그 전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한 곽상도 전 의원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과 12일에 이어 구속 후 세 번째 조사입니다. 지난 11일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에 돌입한 겁니다.
수사팀은 김 씨를 상대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를 상대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과 함께 지난달 곽 전 의원 아들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팀이 김 씨의 남은 구속 시한을 이유로 소환 대상자 가운데 곽 전 의원을 먼저 불러 공소장에 우선 포함시킨 뒤 나머지 인물의 추가 기소 여부를 저울질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아직까지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483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이 위중증 환자 수는 방역 체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요. 의료 체계가 대응 가능하느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미 병상 가동률이 76%로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400명 밑으로 떨어진 날이 없습니다. 역대 최다 환자 수는 지난 10일부터 나흘 연속 증가했고 오늘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83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에 가까워지는 추세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32명에 이어 오늘 20명이 발생해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19명에 이릅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서울 76%, 인천 73%, 경기 71%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출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75%를 이미 넘었거나 근접해 가고 있는 겁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위중증 환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환자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대행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와 고령층 감염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행 2주 만에 주요 방역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인데 정책부 성민혁 기자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석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병상 가동률까지 짚어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역 지표인 확진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하루 확진자 수도 늘었습니다. 예. 아,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일 0시 기준 1,684명에서 오늘 2,4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최다 확진자는 지난 3일 2,667명까지 나왔습니다. 또 오늘까지 5일 연속 환자가 2,000명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 또한 함께 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부도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측이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네, 11월 들어 날짜 3개를 골라서 예측 수치와 실제 발생한 환자 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방역당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일 예상 확진자 수는 1,67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날 800명 가까이 많은 2,482명이 나왔습니다. 10일에도 최다 확진자가 1,796명이 나올 걸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2,520명이었습니다. 최대 2,810명의 확진자 발생을 예상한 시점은 오는 24일입니다. 예.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14일 만에 이미 이 수치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활동, 감염 위험이 큰 실내 활동이 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돌파 감염입니다. 고령층이 처음 백신을 맞기 시작한 게 지난 2월부터이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현재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확진자 수라도 고령층 발생 비율이 높으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실제로 그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이 고령층 확산세를 빨리 잡지 못하면 의료체계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령층 감염이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자칫 병상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정부도 이미 행정명령을 발동해 병상 확보에 나선 상태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병상 확보만이 해결책이 아니란 의견도 많은데 네. 남은 숙제는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병상 확보 명령 내렸다고 뭐 뚝딱거리고 만드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시간도 걸리지만 그거에 필요한 인력 확보는 또 다른 얘기고 네, 인력 확보 문제도 여전하군요. 아무쪼록 병상 수가 모자라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도록 추가 접종 등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광주의 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도심 하늘을 덮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가고 거대한 불기둥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생활용품 등이 많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고에 물건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여러 때문에 좀 확대가 됐다. 진화가 좀 늦었다고 하고. 불이 나자 소방차 34대와 소방대원 130여 명이 출동해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V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그 차에서 불이 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화물차에도 연결되고 그 옆에 차도 연결되고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남 창원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20대 A씨가 몰던 SUV가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불이 나자 SUV 운전자 A씨는 탈출했지만 불길이 인근 차량 두 대에 옮겨 붙으면서 2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이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30대 여성 B씨는 어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틀 동안 대전 시내를 돌며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이 아파트의 일부 철거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철거하면 우린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내년 6월부터 세계 단지 3,4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중 왕릉 경관을 훼손한 19개 동에 대해 일부 철거 또는 30m 이상 높이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입주 예정자와 아파트 건설사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입주를 반년 남겨둔 시점에서 문화재청의 철거 방안은 입주 예정자의 보금자리를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지금 집 다 팔고 이제 지금 전세로 잠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잘못되면 저희는 지금 다 어디로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건설사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 제한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 없다며 철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가관리들 자신들의 치분만 듣는데 급급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항의하여야 합니다. 철거에 대해 절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아파트 외벽 색상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사 개선안을 보류하고 대신 건물 철거나 층수 하향 조정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자료를 받아 다음 달 초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난달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수사 매듭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의자가 숨진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회사에 놓여있던 생수병 물을 마신 팀장과 여직원이 쓰러진 뒤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한 명이 숨진 생수병 사건.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막내 직원 강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 씨의 책상에선 제거해버려야겠다, 짜증난다 등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점과 지방 발령과 업무 지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어 보였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 씨 자택에선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독성 물질 용기가 나왔고 인터넷 구매 기록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직장 동료였던 강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강 씨에게선 피해 직원들과 동일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불만에 따른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며 다만 피의자가 사망해 이르면 주중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코로나발 폭락장 이후 우리 증시를 떠받치던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들이 이번 달 들어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돈줄주에게 나선 데다 외국인까지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를 떠나고 고공행진하는 해외 증시와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올해 초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 속에서 9만 원을 넘었던 삼성전자. 하지만 10달 넘게 맥을 못 추면서 6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꿋꿋하게 순매수를 이어갔던 동학개미들도 이번 달 들어 2,500억 원어치 넘게 팔았습니다. 횡보가 길어질 것 같아서 매도했습니다. 당분간 반도체 호황이 없을 것 같아서. SK하이닉스와 카카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개미들이 열흘간 순매도한 금액만 6,400억 원을 넘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우리 증시를 짓누르면서 개인들도 여력이 없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잃는 게 지금까지 보편적인 형태였단 말이에요. 국내 증시를 떠난 개미들은 다시 급등 중인 가상화폐와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은 코스피를 웃돌고 있고 3분기 외화 주식 결제 금액은 약 812억 달러로 지난 분기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에는 코스피가 3,500선까지 오를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요즘 먹을거리부터 기름값까지 가격이 안 오른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생활 전반의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인지 이정민 기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유류세 인하 첫날 기름을 넣으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약 25분 걸렸네요.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던 기름값이 인하되자 긴 대기줄도 마다하고 너도 나도 기름을 넣으려는 겁니다. 서울 쪽은 전부 1,600원대 이상 되더라고요. 비싸가지고 지금 계속 그냥 안 하다가 지금 이게 불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넣는 겁니다. 정부가 손써 기름값을 조정했지만 국제유가와 원자재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 이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13년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고 소비자 물가도 3% 넘게 오르면서 9년여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던 정부도 더는 하반기 물가 상승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연간 1.8%로 전망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 2% 전후 수준으로. 각종 채소부터 계란, 우유는 물론 육류까지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입니다.
한 마트의 반값 한우 할인 행사엔 문 열기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이른바 마트 오픈런까지 등장했습니다. 치솟는 밥상 물가에 서민들은 식탁 차리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야채도 뭐 진짜 요매 있는 게 뭐 4천원, 5천원 하더라고.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자니 또 조금 부담되고.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호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쉽게 사그라들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는 3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중국도 전력난 등으로 생산자 물가가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유동성 공급이 회수되거나 국제 물류망이 회복될 때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들의 생활고와 전체적인 경기 회복의 저해 요인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고 공공요금도 동결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전하시는 분이 미국 쪽에선 적다든지 영국이나 컨테이너 뭐 이런.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인플레 우려에 직면하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 이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주요 행선지는 미국인데 그동안 오너부지를 결정짓지 못했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가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 제약회사 모더나도 방문할 예정이라 백신 추가 협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수행원 없이 나 홀로 북미 출장길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8월 가석방 출소 이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은 5년 만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센터가 있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일정으로 주 목적은 반도체 투자입니다. 여러 미국 파트너들 뵙고 오기로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20조 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최종 부지를 결정할 거란 관측입니다. 미 텍사스주 테일러와 오스틴이 유력 후보지로 꼽힙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바이오. 모더나 백신 국내 조기 공급에 역할을 했던 이 부회장은 모더나와의 협력을 확대해 백신 위탁 생산 1위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모더나 관계자도 만나실 예정이실까요? 네, 보스턴에도 갈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프로포폴 투약 등으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던 이 부회장. 가석방과 벌금형으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번 출장을 계기삼아 이재용 찾아 구축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문표는 사실상 선대위 출범식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김 전 위원장이 뭘 하길래 출범식에 물음표가 붙었습니까? 네, 내일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라는 이 만화책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요. 네. 이 자리가 사실상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행사에서 그 윤곽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단 참석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 자리에 오는데 지난 5일 후보로 확정된 이후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만나는 게 내일이 처음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이 될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선대 본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임태희 전 의원 등 핵심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출판 기념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 책은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발간위원장을 맡아서 이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게 됩니다. 금 전 의원은 일단 대선 캠프 역할론 등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네. 이 본인조차도 선대위 참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선 출정식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허수아비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 주도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행사가 커지면은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행사는 서울의 도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데 방역수칙 때문에 참석자가 50명으로 제한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소식을 듣고 꽤 많은 인파가 몰려들 여지도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파리 때 자리사냥꾼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러 차례 비판해왔듯이 이 윤 후보 경선 캠프의 실무형 전환을 선대위 합류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에 너무나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어느 특정한 사람, 편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폭넓은 인재 영입으로 몸집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 중인데요.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그 아래 총괄 선대본부장을 4~5명 두는 안이 이 캠프에서 당 지도부로 전달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선대본부장이 4명이면 사실 총괄보다는 공동이라는 명칭도 맞을 텐데요. 어느 방식이든 주도권을 김 전 위원장에게 집중하는 모양새로 읽힙니다. 내일 출판 기념회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사실상 선대위 출범식의 느낌표는 핵인싸와 파리 때 사이로 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의 딜레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캠프에서 그동안 열심히 뛰어준 핵심 인사들은 본선까지 함께 이어가는 게 정도일 텐데 또 이를 논공행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자리만 사냥하려는 이른바 파리 때 같은 인물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들을 제대로 분별해내는 정치력에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부산이 노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이 재미없다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부산의 한 카페에서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던 도중 부산은 재미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비해서 젊은 층이 즐길 거리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긴 하는데 네. 앞뒤 자르고 들으면은 좀 논란이 될 만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요, 이를 곧바로 지역 비하 발언으로 연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강남 같아야만 재미가 있다는 자기 고백에 나선 것이냐면서 이 민주당의 지역 비하 DNA를 계승하러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이 지역구인 박수영 의원은 부산이 웃음나, 김미애 의원은 도대체 무슨 취지냐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재미없어 죄송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해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면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과 연결이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이해찬 당시 당대표가 부산은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고 말해서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만 해도요,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과 부산시장 후보까지 막말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근데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보셔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부산은 비유컨대 3기 암 환자와 같은 그런 신세입니다. 이 유독 부산에서 이런 설화가 반복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은 부동층이 많아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선거철의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으로선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가 부산이었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6석을 확보하는 저력도 보였는데 이번 지난 3월 재보선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내줬고 최근 조사에서도 부울경 응답자의 70%가 정권교체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해서 대구 경북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보수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어떻게든 이런 분위기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재명 후보의 민생버스 첫 번째 일정도 부울경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적극 방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부산이 노잼의 느낌표는 1등 예능감으로 극복으로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한 이 후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예능감과 시원함이 1등이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 노잼 발언 때문에 부산 지역에 대한 청년 정책 대안이 묻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설화 없이 재미있는 부산 공약도 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이냐 와일드카드의 대반전이냐 어느 팀이 우승해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우승 확률 70%가 넘는 1차전의 승기는 KT가 잡았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0-0으로 맞선 4회 말 KT가 장성우의 희생플라이로 선제 득점을 올립니다. 하지만 두산은 곧이은 5회 초 똑같은 희생플라이로 1-1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팽팽했던 투수전은 7회 KT 배정대의 대포 한 방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왼쪽 담장을 시원하게 넘어가는 결승 솔로 홈런. 기세가 오른 KT는 이어진 공격에서 두 점을 더 보태 4-1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KT의 4-2 승리. 5회 정수빈의 다이빙 캐치. 늘 수비 실력에서만큼은 한 발 앞섰던 두산이었지만 4회 허경민, 7회 김재호 등 실점 때마다 나온 베테랑들의 실책이 뼈아팠습니다. 7과 3분의 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낸 KT 선발 쿠에바스는 경기 MVP로 선정됐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이 우승까지 도달한 경우는 73.7%입니다. KT는 창단 7년 만에 우승이라는 금자탑에 도전 중입니다. 선수들이 정말 집중력 좋았고 수원에서 오신 저희 팬들 여러분께 성원과 힘입어서 첫 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1차전은 16,200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7전 4승제의 한국 시리즈 2차전은 내일 저녁 같은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참 좋았는데요. 지금은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먼지가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보여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좁겠는데요. 내륙 지역에선 200m의 앞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내일도 늦가을치고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꽤 불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날씨인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날은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판의 특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언급하면서 야당 후보를 끌어당겼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미덥지 않고 특검 도입 여론이 높은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의 움직임을 볼 때 누구를 특검으로 할지, 수사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원활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도입된다 해도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야는 정치적 득실을 따지느라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뭐가 됐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택받기 위해 나온 여야 후보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실.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